되나요? 네. 자. 아, 이게... 날씨가 너무 춥죠. 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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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펀치. 자, 인사 한번 해 주시죠. 네. 시작. 인사드리겠습니다. 맞죠? 네, 원펀치. 안녕하세요. 네온펀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온펀치 여러분들, 멤버분 한 분 한 분 또 인사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업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온펀치 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온펀치의 배가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온펀치의 이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온펀치의 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온펀치의 도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온펀치 여러분들 정말 예쁘죠? 네. 이 네온펀치 뭐 특별한 뜻이 있나요? 아, 네. 저희는 이렇게 무대를 밝히는 내용과 대중들에게 강력한 한 방을 선사하겠다라는 펀치의 합성어입니다. 한 방의 끝. 네. 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네온펀치 여러분들의 그 어린 시절 좀 궁금하거든요. 특별한 추억이 있는지, 어떤 추억이 있는지. 네, 어린 시절보다 저랑 메이 언니가 같이 네, 학교를 네, 다니고 같이 맞아요.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학교요? 네. 학생이세요? 고3, 네. 고2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언니랑 같이 매점도 네. 가고 저희가 또 회사 갈 때 버스 타거든요. 네. 그래서 버스 타면서 자기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네. 그런 소소한 게 추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최근에는 우리 다현 씨가 네. 그 웹드라마 OST 노래를 또 부르셨다고? 아, 네, 맞아요. 네, 어떤 곡이에요, 이건? 되게 사랑스러운 곡인데 유튜브에 치면은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색 여러분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뽕당 빠지다 라고 검색하시면 빠지다. 뽕당 빠지다. 뽕당 빠지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현 씨는 어린 시절에 좋아하셨던 동요가 있나요? 네, 저는 일단 곰새마리라는 동요와 곰새마리가 네. 안질에 있어 아빠고 이런 노래와 요즘 또 아기상어 애기들이 좋아하는 난리가 났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그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노래는 없었죠. 네. 네. 그런 노래는 없었고 이제 헤야디야 잘 돌아다 이 노래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네. 비슷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여기 정말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네온펀치 앞으로의 그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네온펀치의 문라이트와 틱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노래가 아주 중독성이 강하고 좋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가 또 컴백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네온펀치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좀 안내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아이를 잃어버리시는 분이 계셔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박준현군, 8살, 8세고요. 카키색 티셔츠와 남색 청바지를 입고 있는 우리 박준현, 우리 학생, 아이, 찾으셨어요? 찾으셨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다행이다. 이제 마음 편하다. 다행이다, 진짜. 자, 이제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온펀치 네. 다음 곡 궁금합니다. 어떤 곡이죠? 네, 저희가 다음에 준비한 곡은 커버곡인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트와이스 선배님의 라이키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큰 박수 주세요.